자, 저 이렇게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볼지. 일단은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일단은 뭐 하락하는 종목 사실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또 하락폭이 좀 크게 키우는 종목들이 그러게요. 좀 많습니다. 뭐첫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사실 저점 대비해서 좀 반등이 올라왔었던 부분은 애플 관련된 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뭐 지금은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용 스피프너 그리고 블랙킷 등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애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뭐 애플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와는 조금은 좀 상반된 방향으로 좀 움직였는데 XR 관련된 기기 관련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부품 관련된 것들을 지금 현재도 이제 아이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품을 만약에 XR 기기 쪽에 대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구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 이제 11월 이후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1억 원인데 좀 이에 대한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11%대 전분기에 3%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가 11%까지 영업이익률을 개선을 시킴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어떤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됐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실적이 1,700억 원 정도인데 이미 지금 3분기까지 작년 실적에 근접한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작년 전년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을 지금 훨씬 좀 뛰어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맥셀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의 반응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이슈보다는 저는 실적에 대해 기인해서 지금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서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버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더구전자 일단은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 그럼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전고점 같은 경우가 9월 전고점이 이제 1,500원이었습니다. 네네. 1,500원에서 사실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 아래 수준이나 9,000원, 9,500원대 정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 정도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약한 10% 정도 밑으로 좀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구전자. 지난주에 애플 때문에 XR 관련,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네, 종목 계속 사실 떨어져요, 자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주봉이라든지 전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정말 고점 대비해서 정말 끊임없이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래프톤에 좀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이 신작이었습니다. 신작에 대한 부분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게 신작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신작 출시 전에 지난달에 지스타 열렸을 때 지스타에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증권사에서 좀 호평을 했었어요. 평이 좋았는데. 호평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살짝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출시가 된후 오히려 하락폭을 좀그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좀 빼는 부분인데 지금 신작 발표가 지난주 2일인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 후에 한15% 이상 좀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뭐한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주가가 네.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뭐 크래프톤만의 비단 크래프톤만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은 다 좋지가 않은데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이유는 뭐 NFT라든지 그리고 관련 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위믹스 관련된 위믹스 코인의 뭐 창패에 대한 어떤 논의로 인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좀 힘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그에 대한 부분 악영향으로 좀 미쳤다. 그렇다면은 지금 게임주 전반 업종 자체는 어떤 대외적인 추가적인 이런 이슈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살리긴 좀 어렵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신작에 대한 부분, 작품에 대한 부분으로만 시장에서 좀 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크래프톤 죄송합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실망감이 좀 표출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뭐 렉이 좀 걸린다거나 뭐 지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유저들의 좀 어떤 불만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간 좀 하락폭이 큰데 일단은 게임주에 대한 접근 자체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쉽게 게임주 전반에 대한 흐름이 어떤 좀 정리가 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래프톤 역시 지금은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보다 주가가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저점이 16만 9천 원대였었거든요. 네. 아, 16만 원 선을 다시 좀 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지난주 역시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6만 원 라인은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탈출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Y라는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뭘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지난주에 뭐 인적 분할 이야기가 맞습니다. 또 나오면서 뭐 분할만 된다고 하면 일적이든 물적이든 상관없이 네, 요즘에는 다 네. 떨어지는 양상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네. 봐줬었던 시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을 좀 발표했었던 기업들을 또 예를 들자면 OCI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OCI 역시도 인적 분할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그 사실 좀 단기간에 좀 하락을 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쉽게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수화학 역시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에서 존속법인은 기존의 사업부에 대한 부분은 이수화학이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신설법인이 가져간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수화학 주주라면은 사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그 비율대로 사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이 요즘에 좀 아무래도 쉽게 좀 반등이 어렵고 약세장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 역시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좀 네. 생각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수화학에 대한 분할에 대한 효과로 증권가에서는 뭐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 텀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어떤 기존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는 해주지만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로 인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주가가 방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급하게 인적 분할 전에 굳이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좀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수화학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사업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 존속과 신설법인에 대한 비중이 대충 분할 비율이 8대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을 한 20%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후에 분할 상장된 그
신설 범인에 대한 부분을 매수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굳이 미리 매수를 해놓는다거나 지금 그러한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주가에는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또 시장 자체가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소재업체 쪽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의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제 분할에 대한 효과보다는 전체 섹터에 대한 흐름이 지금 좀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일단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한마디로 지금 신규 진입자들은 조금 더 시장을 기다려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살짝 좀 줄이셨다가 흐름의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인적 분할에 대한 그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인적 분할에 대해 한번 이게 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3,000원대이고 최근에 이제 급락했었던 부분은 사실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물대가 22,000원에서 24,000원대 최근 매물대가 좀 잡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선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000원 선에 대한 부분은 좀 라인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도 그 선을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좀 줄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소학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와이라노 세 종목 대응책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